요즘 갑작스럽게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매일 아침 어떻게 입어야 좋을지 나름대로 재밌는 고민에 빠지곤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저는 이럴 때 간단한 아우터를 착용해주거나 레이어링을 통해서 스타일링 고민들을 쉽게 해결해 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쌀쌀한 가을 날씨부터 코끝이 시린 겨울까지도 모두 입을 수 있는 기온별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랜드 네, 샹라드 오피스와 오늘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할인도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요즘같이 살짝 쌀쌀한 날에는 이렇게 셔츠 위에 가볍게 베스트를 얹어주면 정말 괜찮죠? 적당히 트렌디하면서도 심플함을 유지하는 이런 느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마 어나더피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셔츠나 슬랙스를 하나쯤 갖고 계실 텐데요. 근데 사실 어나더피스는 제 생각에 이렇게 뭔가 레이어링을 해야 조금 더 극적으로 스타일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거든요. 마치 소비자인 저희가 레고를 조립하듯이 어나더피스의 스트롤러 다운 베스트. 이 제품은 엄청 빵빵한 패딩 베스트라기보다는 적당히 뭔가 빵빵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보온성이 떨어지는 베스트는 아닙니다. 실내든 실외든 이지하게 착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디자인 특징은 어깨를 따라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감싸주는 암홀라인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벙벙하게 뜨지 않고 입은 옷에 맞게 착 안착되어서 보온성도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미니멀하게 연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베스트 제품들은 저는 이렇게 레이어링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디테일 때문에 자켓이나 코트 위에 올려주었을 때 핏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서 이 점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표 보시면은 어깨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막상 입어보면 사이즈표에 비해서 엄청 크다는 느낌보다는 보통 어나더피스 아우터 사이즈를 입으시면은 적당히 잘 맞으실 겁니다. 이제 어나더피스를 큰 두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나누자면은 저는 좀 그레이 톤과 이 브라운 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둘 다 이제 먹먹한 색으로 제품을 만들어내서 섞어 입어도 또 멋있게 입을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오늘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쪽 톤으로 맞춰서 입으시면은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좀 더 포멀한 느낌을 담아본 이제 브라운 톤 착장인데요. 어나더피스스러운 실루엣의 3버튼 자켓에 단정해 보이는 다운타운 셔츠와 타이 그리고 새로 출시된 이 베이커 팬츠를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베이커 팬츠는 아마 퍼티그 팬츠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밀리터리 베이스 팬츠인데요. 작업을 할 때 입는 바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 위쪽에 주머니 주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팬츠인데 턱이 잡혀있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요즘 입기 좋아 보여서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서 살짝 쌀쌀하다면은 또 이렇게 다운 베스트를 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포멀한 코디에도 다운 베스트는 큰 무리 없이 되게 잘 어울리죠? 이 다운 베스트라는 카테고리는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부터 포멀한 느낌까지 다양하게 좀 잘 어울리니까 매치가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레이어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지한 착장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슬랙스랑 같이 매치하셔도 또 재밌는 코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딱딱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MA1 자켓과 연출을 주시면은 적당히 좀 캐주얼한 맛을 살릴 수 있어요. 요즘 또 MA1이 광세인 아이템 중 하나잖아요. 너무 과하거나 디테일이 많은 MA1보다는 좀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기에 핏이 굉장히 이쁘게 돌아서 아마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요. 충전재가 다운의 대체재라고 불릴 만큼 보온성이 괜찮은 프리마로프트를 사용해서 보온성도 적당히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입어보시면 되게 포근함이 느껴질 겁니다. 또 어나더피스가 미니멀한데도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잖아요. 이런 지퍼도 사실 밀리터리 자켓이나 MA1 자켓에 많이 쓰이던 지퍼 느낌으로 이런 입체 펜슬 포켓과 미 항공사들의 뭐 활동성을 보정하기 위한 디테일인 이런 소매 실루엣을 어나더피스 느낌으로 잘 풀어낸 점들도 이 자켓이 괜찮은 자켓으로 보인 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여기에 패딩 베스트 같은 걸 얹어주는 레이어링도 너무 예쁠 것 같네요. 데님 느낌이 나는 산티아고 데님 팬츠에 MA1 퓨터 그린색을 이렇게 얹어도 굉장히 색조합이 괜찮지 않나요? 그레이 톤에도 잘 섞이고 이런 브라운 톤 계열에도 잘 섞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색상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MA1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상 느낌이기도 하고요.
11월 말 뭐 12월 날씨 정도 되면 이런 자켓이나 코트를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컨트롤 인슐레이션 자켓도 MA1처럼 프리마로프트 충전재가 사용되어서 한파를 견뎌내기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추위를 너무 많이 타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겨울에 적당히 입기 좋은 자켓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밑단의 스토퍼를 나에게 맞게 조금 조여주고 카라 비조를 이렇게 올려서 입어주면 보온성에도 좋고 멋스러움도 적당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내려서 입으면 카라 있는 패딩 느낌을 낼 수 있어서 또 되게 귀여운 점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옷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났잖아요. 이런 게 이 소매와 밑단에 있는 이밴딩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밴딩이 말린 듯한 형태여서 보온성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 맛이 정말 많이 살아나는 것도 매력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켓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페퍼콘 색상도 굉장히 예쁜데 브라운 톤으로 코디를 많이 꾸려내는 저는 이 카키 그레이 색상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브라운 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색상으로 입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색상은 여성분들께서 입었을 때는 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혼자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자켓 위에나 아니면 자켓 대신 이렇게 어너더피스의 스테디셀러 보이저 발막한 코트를 딱 얹어주기만 해도 안정적이게 되게 예쁘죠?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너더피스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뭔가 레이어링 되는 색감 같은 걸 신경을 좀 쓰시면은 아마 똑같은 어너더피스를 입더라도 좀 남들과는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보이저 발막한 코트는 밍크 브라운 색상으로 제가 작년에 밍크 색상 4사이즈를 실제로 구매해서 굉장히 잘 입었었거든요. 아마 작년 영상 보시면은 꽤나 많이 보일 겁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부드러운 라떼 같은 느낌의 컬러감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이득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베이지 톤 계열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매치하기 좋을 거거든요. 아시죠? 특히 작년 버전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이걸 입어보니까 또 새 걸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조금 더 포멀한 쪽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어너더피스의 발막한 코트가 또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이저 발막한 코트가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더 멋스러워졌습니다. 작년 버전에 비해서 총장이 한 5cm 정도 늘어나고 가슴복도 살짝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저한테는 너무 희소식이라서 항상 살짝 길고 좀 더 오버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핏감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버한 느낌보다는 스탠다드한 핏이 잘 유지되면서 살짝 여유있는 느낌이라서 아마 만족감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셔틀랜드 체크 색상으로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이 색이 저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기존의 단색보다는 확실히 다채로운 멋이 있기도 하고 잘 겹치지 않는 색상이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원단 특성상 약간 거친 느낌이 나서 이 점도 저는 오히려 또 재밌게 입을 수 있는 점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어너더피스와 함께 기온별 스타일링을 한번 제안을 드려봤는데요. 날씨가 좀 더 추워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레이어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좀 레이어링 같은 걸 좀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예쁜 스타일링 완성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할인 혜택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샹란더피스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만 주신다면은